맞았어요? 어, 누구예요? 누가 이랬어요? 아니 그 아, 그게 아니라 그 내가 농구를 하는데 반칙을 한 바람에 공이 맞았어. 그럼 삼촌이 잘못한 거네? 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삼촌, 농구를 할 땐 정정당당하게 몰라요? 알지요. 정정당당하게. 삼촌 정말 실망이에요. 하. 얘들아, 우린 놀이터나 가자. 그래, 좋아. 가자, 먼저야. 나도. 동동아. 동동이는 삼촌 여기 약 발라줘야지,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아. 우리 그녀 타자. 으아! 아, 세상에, 줄이 너무 길어. 그래도 우리 기다렸다가 타자. 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난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타자. 빨리 내려. 나도 좀 타자. 나도 조금밖에 못 탔어. 나도 좀 타자고. 안 돼. 근데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미끄럼틀 재밌겠다. 근데다. 슈퍼맨처럼 간다. 쇼. 위험해. 근데야. 근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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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다. 피피. 자, 이번엔 스파이더맨처럼 스파이더맨. 위험해. 그제야. 괜찮아? 피난다. 삐삐삐삐삐. 뚜왕. 근데 너무해. 내가 갈게.
거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근데야, 괜찮아? 그렇게 부딪혔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 놀이터에선 안전하게 놀았어야지. 어떻게 놀아야 안전하게 노는 건데? 어떡해? 뚱뚱뚱. 안전하게 놀고 싶다면 어떡해? 벨. 이렇게. 어떻게 걱정되면 이렇게, 어떻게 궁금하면 이렇게. 놀이터의 무법자, 근대가 친구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삼촌맨이 출동했다. 근데야, 놀이터에선 놀이터의 약속을 꼭 지켜야지. 나와라, 삼촌이 만든 놀이 터터터. 자자자자. 자, 그럼 지금부터 놀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연습을 해봅니다. 화살표가 보입니까?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살표 방향대로 차례차례 줄을 서서 줄을 서자. 자기 순서가 오면 미끄럼틀을 바닥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아래에 친구가 없으면 화살표 방향대로 타고 내려옵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동동이처럼 탈 수 있겠습니까? 네, 네.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네 탈 때도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줄을 서서 줄을 서자.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그때 그네를 탑니다. 탑니다. 이때 그네 앞으로 뛰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혼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아, 뜨거. 누가 뜨거운 걸 이렇게. 근데 녀석 이제는 안전하게 놀고 있겠지? 반대야, 나 먼저 타. 근데야, 고마워. 어디 한번 볼까? 비켜. 너 먼저 탈 거야. 해줘야. 누구랑 똑같네. 내가 저랬단 말인가? 아우, 부끄러워. 스파이더맨처럼 작건다. 해줘, 얼음. 얼음. 해줘, 너 놀이터에선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거 몰라? 자, 지금부터 오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놀이터에선 차례차례 순서 지키기. 그네 앞으로 지나가면 안 돼, 안 돼. 순서대로 미끄럼틀 데려오기. 거꾸로 올라가지 않기, 거꾸. 놀이터 약속 지키면서 신나게 놀기. 놀이터 약속 잊지 또왕. 뚜왕 뺏지 고마워. 놀이터 약속 꼭꼭 지킬게. 나도 차례차례 순서도 잘 지키고 절대로 위험하게 타지 않을게. 꼭꼭 약속해. 놀이터 약속을 잘 지켰다면 딩글의 귀염페이지에서 뚜왕의 신차 배치로 꼭 받아. 안녕. 안녕. 뚜왕, 난 승우야.
얼마 전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도 울지 않고 꾹 참았어. 나 대단하지? 뚜왕이 칭찬해주면 행복할 거야. 멋진 어린이 됐지, 뚜왕.